병아리가 부화될 때 달걀은 어떻게 쪼개질까요?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을 직접 본 적 있나요?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세로로 반토막을 내고 나올까요? 아니면 가로로 정확히 반토막을 내는 걸까요? 혹은 달걀의 뾰족한 부분과 가깝게 금이 나는 걸까요? 반대로 달걀의 둥근 부분과 가깝게 금이 나는 걸까요? 방금 보여드린 네 가지 이외에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20일간 달걀을 부화시키고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껍질을 깨어버리네요. 그리고 머리와 다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심부럽지 않나요? 다른 병아리도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구멍이 난 지 2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껍질을 깨네요. 반 이상 깨면 힘차게 껍질을 밀어버리면서 나오네요. 실제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에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하며 시간이 걸립니다. 발이 이렇게 나오고요. 발로 밀어내며 알에서 나옵니다. 방금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는 깃털이 젖어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앞선 두 영상에서 달걀의 어느 부분이 깨진 걸까요? 기억나시나요? 부화하고 남은 달걀 껍질을 모아보았습니다. 자, 화살표를 보면 공통점이 보이나요? 신기하게도 달걀의 둥근 부분 쪽에 가깝게 깨졌군요. 아, 왜 그런 걸까요? 다시 한번 병아리가 부화된 그 장면만 천천히 보겠습니다. 네, 머리와 부리가 있는 쪽이 둥근 부분으로 먼저 나오네요. 자, 그림으로 봐도 머리가 있고 달걀의 뾰족한 부분에는 몸통과 꼬리가 있네요. 사실 저는 뾰족한 부분을 깨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반대였습니다. 달걀을 깨고 나온 병아리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인생과 함께하는 과학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